되게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엄청 꿈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이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너무 제 안에 이제 강하게 들어오신 거죠. 그냥 한 방에 훅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아기 때부터 믿었던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과는 별개로 딱 커서 오히려 성장해서 첫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딱 그렇게 교사의 외길만 딱 가게끔 저를 붙드시니까 그때부터는 그게 다 헛되고 헛되고 그냥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아이들과 함께 울고 그런 게 제 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니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소개를 하라 그러면 저는 지니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게 그전에는 쌤이라고 불리워지는 게 싫었거든요. 힘들었어요. 길도 보이지도 않았고 힘들어서 쌤 하라 그러면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누가 물어봐도 그리고 어디 프로필을 올려도 지니쌤이라고 먼저 올리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잽스를 했죠. 잽스를 신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잽스를 하고 홈 에드 월드 배우고 또 헬로 파더 지저스 이렇게 아이들과 교회에서 하게 되면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정철 선생님이 내가 기가 막힌 거를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소개받은 게 이제 잽스에서 소개받은 게 재미였어요. 이 홈스쿨에 그래 내가 주 하나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에 그 주말에만 주일에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아이들을 말씀을 먹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소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잡는 브랜드 달고 싶었고 주중에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사실 이루어진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지금 홈스쿨을 여섯 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큰아이 3학년 때부터 했구나.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곳에 오게 된 게 이제 3년 됐거든요. 잼을 하면서 이곳에 이제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확 불어든 거예요. 다섯 배 성장이 갑자기 잼을 하면서 오픈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했을 때 확 불어든 거죠. 그래서 반 이상이 다 잘해요. 반 이상이 이게 반복되는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하면 암송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1권부터 누적해서 암송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노력이 계속 수반이 돼야 돼요. 예, 수업 시간에 1권부터 16권까지를 계속 또 1권부터 17권까지 이제 개인이 원하면 저희가 계속 옆에서 책으로 협력을 해줘요. 그래서 바이블 1에서 또 지금 배우는 범위 17, 18권까지 계속 누적해서 하는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네, 쭉 암송을 도전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줬죠. 옆에서 계속 잘한다, 할 수 있다, 아멘! 막 이러면서 저희도 놀랐어요, 사실. 교사인 저희도 중간에 힘들거든요. 그게 하다 보면 일단 초등학교는 앞서가요. 저희 잼이 초등학교는 이게 정말 저 잼을 빨리 접하는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언어쯤이야라고 할 거예요. 네. 초등에서 하는 지금 영어의 방식이 생활 영어 위주로 많이 나가고요. 시험도 없고 예전에는 시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어서 좀 생활 영어 중심으로 하고 좀 액티비티를 더 많이 하는. 그리고 네. 5학년, 6학년 돼도 오히려 잼을 2년 정말 저 풀로 2년을 24권까지 만약에 끝냈다 그럼 너무 쉬울 거예요. 네, 너무 쉬울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잼의 수준이 높아요. 방법? 가르쳐주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선생님들이 정말 답습하고 풍성하게 주시면 그걸 다 습득한 아이들 잘 이해하고 습득하면 중학교 3학년 문법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느껴요. 확실히 잼을 저걸 지금 저희 중학교 아이들이 잼을 늦게 시작한 아이들이어가지고 17권 나가거든요. 지금 17권 나가는데 이미 문법이 그 안에 다 나왔었어요. 그리고 말로 다 해봤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어려워하지 않아요. 단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학교 선생님들마다 내신을 내는 그
뭐라 그럴까? 한글을 영어로 옮기는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틀려요. 한글을 영어로 옮길 때 이게 과거인데 애들이 잘못 보고 현재로 옮긴다던가. 그 한글이 어렵잖아요. 그 한글을 영어로 옮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차라리 오류를 찾으라 그러면 잘 찾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 한글을 영어로 옮기는데 그걸 인칭 구분해야 되지, 과거 시제 구분해야 되지, 조건 맞춰야 되지, 일곱 단어로 해야 되거나 아홉 단어 맞춰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조금 학교 내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또 뭐 8점짜리, 6점짜리 이래요. 그럼 두 개 틀리면 벌써 80점대잖아요. 그럼 자기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안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서 엄마가 이제 90점 못 넘은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아이들을 기를 죽이죠. 절대 기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세요. 근데 거기서 아이가 기가 죽으면 영어가 점점 자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부분만 자신감만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잘해요. 잘하고 잘할 수 있어요. 또 제가 알아요. 충분히 돼요. 저는 4학년 때 알파벳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부터 해봐서 알아요. 4학년 가을에 왔나? 걔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4학년 가을에 온 애가 있었어요. 4학년 가을에 왔는데 정말 알파벳도 모르는 거예요. 천천히 나갔어요. 1년 과정 동안 조금 그래도 이제 4학년이니까 말을 더 잘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아이들이었고 그 아이뿐만 아니라 4학년에 알파벳으로 시작한 애가 3명이었어요. 3명.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한 정말 주어 동사 감각. 이게 우리 항상 이렇게 어순 감각을 저희가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파닉스보다 어순 감각을 먼저 익혀서 말이 이렇게 쉬운 거야. 말은 재밌는 거야. 그렇게 한 1년을 가르쳐 놓고 부모님들이 답답해 하셨죠. 처음에 얘가 파닉스도 안 되고 리딩 학교에서 뭘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못하는데 계속 말만 가르치고 있다고 선생님이 처음에 답답해 하셨는데 1년을 그렇게 얘네들이 자신감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5학년 딱 들어 5학년 중순에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5학년 6학년 갈고닦은 그 암송을 하면서 갈고닦은 실력이 1학년 때 조금 아주 빛을 발하고 2학년 때 폭풍 확 전체를 다 보게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하나는 너무 힘든 독해를 많이 하다가 온 아이였어요. 너무 힘든 독해. 정말 4학년 아이인데 너무 수준 높은 모의고사보다도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영어라 그러면 이 아이가 여기 왔을 때는 이미 7을 싫어요. 학원 싫어요. 이렇게 해서 온 아이니까 그래서 그럼 언어를 배우는데 말을 하는 걸 배워보자 해가지고 접근을 했더니 이제 뭐 쉬우니까 처음에는 재미없어 하기도 하고 쉽다고 엄마 아유 재미없어요 막 계속 그러더니 암송을 하는 게 느니까 암송을 하면서 느는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그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좀 잘하는 아이니까 보케뷸러리 풍성하잖아요. 어휘력이 풍성한 아이들은 좀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풍성하다 보니까 나가서도 그 말이 그냥 쉽게 툭 튀어나오고 또 회화를 그렇게 막 깊이 있게 가서 막 이렇게 역할극을 해보고 막 그러지 않았던 아이인데 해보다 보니까 어디 뭐 여행을 가서도 막 해보고 싶어 하고 써보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재미가 다시 난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그 재미를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변화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싫어 아니야 못해 안 할 거야 이랬던 마음이 재밌다 좋다 쉽다 그러나 재밌다 자기에겐 여전히 쉬워요 이 아이한테는. 그래서 좀 엄마 요즘에 어머님이 이 아이가 한 2년 지금 다니고 있는데 2년 차 되니까 뭔가 좀 이제 어려운 거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아이를 아이답게 키웠으면 좋겠다고 우리의 영재로 키우실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를 아이 무리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즐겁게 아이들 속에서 그래서 리드하면서 아이가 되게 잘 가요. 네, 아이도 좋아하고 신나는 모습은 사실 학원에서 별로 안 보이는데요.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 보면 그런데요. 친구들이 와서 얘기해요. 학교에서 쟤 되게 신났어요. 막 그러고 자유 발표에 나가고 이 아이가 파닉스 그럼 맨날 울었거든요. 처음에 그 학원 다닐 때 엄마가 얘기할 때 파닉스가 잘 안 돼서 그랬던 아이인데 막 울었던 아이인데 이제는 한 번도 울지 않는다. 학교에서 되게 신나서
재밌어. 맨날 자고 참여 안 하고 했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돌아가. 첫 번째 질문이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바이블을, 그러니까 성경을 왜 가르치세요라고. 그럼 제가 이제 성경의 유익함을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 제가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 성경을 배워야지만 뭐 이래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바이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모든 학문과 어떤 모든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혜의 말씀을 저희가 선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것을 받아만 주시기만 하면,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 그 선물을 받아만 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그 선물을 이 아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 아이에게 좀 맡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들께도 드리고 아이에게도 드리는데 부모님은 거절, 그런데 아이는 너무 기뻐해. 그런데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뺏는 거는 그건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 이 아이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얘가 싫어하면, 그 선물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거부하고 원치 않으면 그때 다시 어머님하고 상담을 할게요. 그러나 저희가 처음에 그 선물을, 지혜 선물을 줬을 때 이 아이의 반응을 보시고 이 아이의 변하는 모습, 또 행동하는 모습, 또 말 한마디 한마디 바뀌는 모습들을 보시고 그때 가서 어머님이 아, 왜 지니쌤이 성경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선물이라고 표현했는지를 그때 가서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라고 부모님들께 얘기를 해요. 지금 저희가 30명 중에 5명 정도가 이제 부모님이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5명 정도는 부모님은 다니시지 않지만 아이는 주일 학교를 좀 나갔다가 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계속 믿음이 계속 쌓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지? 저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도 계속 예수님이 투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아이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엄마가요, 이 얘기는 다 거짓말이래요. 이거 다 거짓말이고 지어낸 얘기고 아니는 거래요 라고 와서 저한테 이르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무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래요. 근데 어느 날 믿고 있어요. 어느 날 아, 생각 없는데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라고 까불까불까불 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아이가 믿고 있어요. 아멘 하고 있어요. 맞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지니쌤이 너무 좋죠 그럴 때. 너무 신나고. 그렇죠, 사실. 일단 저희가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에다가 그 저희가 북 1, 북 2 이렇게 끝날 때마다 이제 아이 모습을 이제 촬영을 해서 저희도 이제 간단히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거든요. 올려드리면 처음부터 계속 자료가 쌓여 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밴드 공간에. 그래서 처음엔 잘 못 느끼시다가 처음 거를 한번 보시고 한 1년 뒤 북 6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2달에 한 건 나가다 보니까 6건을 했을 때 모습을 보시고는 아이가 자연스러워지는 모습,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호흡이 자연스럽다 그러죠. 떨지 않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제일 많이 부모님들이 칭찬을 하시고, 두 번째는 발표를,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이잖아요. 말하자면 짚어가면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을 하는데 처음에 어색해하고 힘들어하고 떨려하고 이랬던 것들이 나중에 당연한 듯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또 이제 좋고요. 그리고 소리 부분도 많이 바뀌어요. 소리도 강약도 바뀌고요. 그냥 강약이 없이 쭉 나갔던 아이들 패턴이 가면 갈수록 리듬을 타는 거죠. 진짜 선생님도 말씀하신 그 리듬 앤 스트레스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도 타고 그리고 소리 볼륨 조절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크게 하고 무조건 작게 하고 자기 원래 갖고 있는 기본 성향대로 하다가 이제 계속 그 원어민 사운드에 젖어드는 거죠. 젖어들어서 그대로 모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흉내를 내면서 계속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연히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제일 이제 큰 자산으로 좀 여기시는 것 같고요. 또 암송도 그렇게 계속 누적해서 하는 부분들 또 놀라워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네, 반응이 좋으세요. 반응이 좋으시고, 대부분이 아이들이 오면 3년 넘기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 3년 고비를
지금 다 처음 북원을 시작했던 아이들이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지금 3년급을 잘 넘기고 있어요. 잘 넘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기대. 선생님 24원이 끝이죠? 이랬다 아니 후속이 또 있는데 막 이러면서도 또 기대하는 마음. 또 뭐가 있을까? 예수님 이야기지. 또 이제 이런 기대하는 마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또 더 많은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고비들이 잘 넘겨져서 완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라톤이니까 언어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동영상 시스템이 있잖아요. 동영상 시스템을 충분히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부분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만 가르쳐야 돼요. 북원에서는 A만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은 A를 가르치면서 앞으로 나올 B, C, D, E, F까지 다 짚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버거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IM이면 IM만 가르쳐야 되는데 얘들아 그럼 IM이면 she는 뭐지? she is, he는 뭐지? he is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나올 건데 그 레슨 1 하나에 이 모든 걸 다 담아주고 싶어. 막 욕심이. 근데 그건 욕심이고요. 스텝 바이 스텝. 아 내가 앞서가지 않아도 충분히 가는 거구나 하고 아셨으면 그런 욕심이 앞서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어느 것보다 더 검증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자신 있게 제가 권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학원도 많이 다녔었고 어렸을 때 말고 커서 다녔었고 그런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언어 내가 이제 언어에 소질이 있어서 내 방식대로 언어를 해보겠다 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다 정철 선생님 하시는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다 궁금한 순서대로 어순감각 익혀서 리듬 앤 스트레스 타면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그런데 시스템 거의 선생님들이 활용하게끔 너무 쉽게 완벽하게 되어 있죠. 동영상 들어와 있죠. LMS 들어가 있죠. 애들이 집에서 홈에서도 홈워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런 거 다 갖춰져 있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받고 누리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에게 정말 제가 누가 망설이신다면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 망설이시냐고 뭘 망설이시냐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왜 망설이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곳곳에.